예,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북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를 함께 공부할 문명고등학교 교사 이찬우입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시험 치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이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확률과 통계는 기본적인 개념과 공식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기본적인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확률과 통계가 어려운 이유는 마지막에 킬러 문항으로 문제의 상황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나누어서 중복됨 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도 어려운 문제는 주로 그런 유형으로 배치가 됐고 해서 여러분들 어려운 점을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여러분들 수능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함께 공부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3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2x 더하기 1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의 n제곱의 다항식의 전개식은 다음과 같이 쓰여집니다. ncr에 a가 r제곱이면 b는 전체 n에서 r만큼 뺀 것. a가 r개니까 b는 전체 n에서 r을 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r이 0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쭉 더하면 요게 바로 a 더하기 b의 n제곱의 전개식이 되겠습니다. 이항정리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2x 더하기 1의 5제곱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기 때문에 2x가 몇 번 곱해져야 x제곱이 되는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아, 두 번이죠. 그렇지. 그래서 결론은 2x가 제곱이면 반대로 1은 몇 번 되겠습니까? 1은 3제곱이 되고 전체 5번이었으니까 5C1을 곱해주면 바로 X제곱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5번 중에서 2번, 2X가 2번, 그럼 다른 항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4X제곱이니까 정답은 4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자, 한번 정리해봅시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하면 여러분들 떠올려야 될 것이 뭐냐면 A와 B가 독립이기 때문에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항상 일정하다 이 얘기입니다. B가 전제되지 않거나 B가 전제가 돼도 항상 확률은 일정하다. 이때 두 사건은 독립이라고 얘기하죠. 이 방법도 쓰지만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것은 뭐냐면 A 교집합 B의 확률은 A일 확률과 B일 확률을 곱해서 같으면 서로 독립이라고 판정하기도 합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해당 문제를 한번 같이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PA는 주어져 있지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있으니까 우리 드 모르간 법칙 기억납니까? 그래서 드 모르간 법칙을 적용하면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지금 현재 8분의 7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교집합의 여사건이 8분의 7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교집합의 확률은 8분의 1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어요. 1에서 빼면 되니까. 그렇죠? 따라서 A 교집합 B일 확률, 그 다음에 A일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이 두 번째 관계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PB의 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해볼까요? 그래서 8분의 1은 PA가 3분의 1 곱하기 PB.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 PB는 얼마입니까? 예, 8분의 3 해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쉽죠? 예. 네, 2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자, 전형적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참 그림이 이게 실수로 지워진 게 아니라 일부러 지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있었더라면 참 전형적인 우리 교과서 예제 문제였을 텐데 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길이 있다고 가정하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실제로 이 길을 필연적으로 지날 수밖에 없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의도하는 문제였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있다고 가정하면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몇 번? 5번 가야 되죠. 5번.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4번 가야 되겠습니다. 4번. 그러면 5번, 4번 화살표 총 9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최단 경로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화살표가 9개니까 9팩토리얼 나누기 옆으로 가는 거 5개 똑같으니까 5팩토리얼로 나누고 위로 가는 거 4번 똑같으니까 4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고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실제 이 길이 없거든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지나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따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 포인트를 P라고 두고 요 지점을 Q라고 두면 실제로 A에서 P로 갔다가 Q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우리가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A에서 P까지 가려면 가로 두 칸, 세로 한 칸. 그래서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가로가 두 개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가로 세 칸, 세로 두 칸이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래서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요 경우의 수를 빼서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숫자가 크죠? 계산하면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5 뒤로는 약분했으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빼기. 얘는 얼마죠? 3 곱하기 5팩토리얼, 3팩토리얼, 5, 4, 20 나누면 10. 그래서 요거 약분되죠. 4, 2, 8, 3, 3은 9기 때문에 3, 7에 21, 6, 126 마이너스 30. 따라서 정답은 96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물론 일반적인 풀이는 요렇긴 한데 우리 그 보통 길찾기 문제에서 우리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 꼭지점까지 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기재를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도 됩니다. 합의 법칙을 적용한 아이디어거든요, 이게. 그래서 A에서 이 각각의 꼭지점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한 변에서는 1이 되고 1, 1을 더하면 2가 되죠. 그게 합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오는 거 하나, 이렇게 오는 거 하나에서 더하면 2.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 더하면 3, 더하면 4, 더하면 5. 이런 방법으로 해도 아마 정답은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해볼까요? 한번 썼으니까 3, 2, 1 더하면 3, 1, 3 더하면 4. 여기까지가 4니까 여기는 3이고요. 3, 4 더하면 7이 돼요. 7, 7, 4, 3 더하면 7, 5, 7 더하면 12, 7, 7 더하면 14, 더하면 26, 4, 1 더하면 5, 7, 5 더하면 12, 14, 12 더하면 26, 더하면은 52. 다 와갑니다. 5, 1, 6. 더하면 18, 26, 18 더하면 44, 52, 44 더하면 96. 이렇게 해서도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이런 간단한 경로의 수 문제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다. 되겠습니까? 네. 네. 자, 26번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 한 명이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명이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은 변하기 때문에 확률 변수 X라고 두면은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얘기입니다. 맞죠? 이 중에서 표본의 크기를 100으로 두었어, 지금. 이미 추출할 때 100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표본의 크기가 100일 때 선택한 표본 평균 X바. X바도 어떤 100명을 뽑냐에 따라서 항상 값이 바뀌기 때문에 X바도 확률 변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바도 따르기를 평균이 어떻습니까? 모평균과 일치하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표본의 크기의 루트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분산자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론 다 기억나죠? 요거. 자, 그러면 요 정도에서 보시고 자, 그 다음 가만 보니까 확률이 0.5다. 자, 확률이 0.5. 표본 평균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확률이 0.5란 얘기는 가운데가 1100이란 얘기입니다. 가운데가 1100. 무슨 얘기냐면 평균이 1100이라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따라서 M이 얼마냐면 1100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됩니까? 이제 문제는 요건데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기 위해서 X바를 Z로 표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하면 자, P, X바를 표준화하면 확률 변수 Z로 바뀌고 그 다음에 공식 기억납니까? 다 시그마분의 X 빼기 M, 시그마분의 변량 빼기 평균.
그래서 X바의 시그마, X바의 표준 편차는 여기 있죠. 10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1060에서 평균을 빼면 됩니다. 1060에서 1100을 빼니까 마이너스 4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값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 0.9772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 건데 자, 정규분포 이렇게 있고 이 표준화된 확률변수 Z의 평균은 0이니까 가운데는 0이죠. 그 다음에 요 계산해 보시면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400 맞죠? 요 지점이죠.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400. 그래서 이 값보다 Z가 크니까 요 오른쪽 부분.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 영역의 넓이가 0.977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좌우 대칭 절반이니까 요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의 넓이는 0.4772. 따라서 좌우대칭성을 이용하면 시그마분의 400까지 오는 요 지점의 넓이도 똑같이 0.4772. 그러면 0.4772. 아, Z값이 2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다. 따라서 요 값이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따라서 시그마가 얼마입니까? 200이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m 더하기 시그마. 1100과 200을 더하면 정답은 1300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27번입니다.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 아,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요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 됩니까? 5가 되겠죠. 5. 왜냐면은 숫자가 5개 있으니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5, 10의 자리도 5가지, 1의 자리도 5가지. 그래서 곱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는 5의 4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근데 이때 사건 A를 정의합니다. 사건 A가 뭔지 우리 쓰면서 해봅시다. 사건 A는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수의 합이 짝수다. 우리 한번 써볼까요? 간단하게. 100의 자리와 1의 자리 합이 짝수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이해되겠죠? 100 더하기 1이 아니라 100의 자리 더하기 1의 자리. 그렇죠? 예. 그리고 사건 B는 뭐냐면 100의 자리 수가 1의 자리 수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그러면은 100의 자리 수가 1의 자리수보다 크거나 같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A 합집합 B의 확률이다. 그럼 A 합사건 B니까 또는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죠. 또는. 그래서 결론은 A 사건 또는 B 사건일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 이해됐죠?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아이디어는 이제 살짝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A 1 확률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B 1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하면 돼요. 또는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겹칠 수도 있거든. 이 두 개가 A면서 동시에 B를 만족하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의 공통된 사건을 또 구해서 빼줘야 됩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해당 문제에 대한 해설도 A 사건, B 사건, 그 다음에 교집합 사건을 구해서 빼는 방법으로 해설을 아마 써놨을 텐데 그 방법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 저는 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뭐냐면 또는을 그리고로 바꾸면 쉽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디어가 보입니까? 보여요? 또는을 그리고 아,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리고로 바뀌죠. 그리고 B의 여집합의 사건을 구하면 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합쳐서 짝수의 여사건은 홀수겠죠. 홀수. 그리고 100의 자리가 1의 자리보다 크거나 같다의 여사건은 부동호가 반대가 되면 되죠. 100의 자리보다 1의 자리가 더 크면 되겠죠. 등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홀수면서 1의 자리가 더 큰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만드는 자연수는 모두 4자리입니다. 4자리. 자, 4자리인데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홀수가 와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두 수를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 반대로 홀수가 되면 여기는 무슨 수? 짝수. 그러면 이런 생각 어떨까? 우리 자, 홀수가 와야 되면 1, 3, 5 중에서 하나가 와야 되니까 3, 4, 1이고
짝수 하나 와야 되니까 짝수가 두 개 있죠. 2, 4. 그래서 2, 4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우리는 짝수 하나, 홀수 하나를 선택을 했고. 됩니까? 근데 선택을 했으면 그대로 우리 놔둡시다. 왜 그러냐면 100의 자리가 1의 자리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만 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100의 자리가 작도록 자리를 지정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따로 더 곱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1 하나랑 4 하나를 뽑았다. 그러니까 1과 4를 뽑았으면 무조건 100의 자리가 1이고 1의 자리가 4가 된다 이 얘기예요. 무조건 1의 자리가 커야 되기 때문에. 됩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했고 우리 이제 나머지는 1000의 자리와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조건이 없죠. 아무 조건이.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1000의 자리에 5가지, 10의 자리에도 5가지.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6, 30, 150이 되겠죠. 150.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확률이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 5의 4제곱 분의 우리가 방금 구한 6건의 경우의 수는 150. 그래서 약분하시면 25랑 150 약분하면 6.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입니까? 25분의 6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6건을 구했기 때문에 전체 확률에서 1에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 빼기 25분의 6이니까 25분의 19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다. 되겠습니까? 쉽죠? 네. 예, 28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28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고 최근 경향을 보면은 뭐 미적분도 그렇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에서도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 꽤 까다롭게 출제하는 편입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특히 함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도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28번이 좀 까다로웠고 오히려 뒤에 1회 29번, 30번보다도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28번을 풀다가 막 막힌다고 뭐 좌절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살짝 뒤에 먼저 가셔가지고 29번, 30번을 풀고 마지막에 28번을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다소 길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같이 따져보면서 2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F3과 F4와 F7의 곱이 6의 배수라는 거. 그러면 머릿속에서 우리가 빨리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수가 가능한지를 우리가 경우를 찾아봐야 됩니다. 6의 배수? 그럼 6도 될 것이고 12, 18, 24, 30. 아, 선생님 너무 많지 않냐. 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제한적인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연수를 가지고 곱해서 6의 배수가 되는 것을 몇 가지를 추스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배수 1대입니다. 1대. 조건부 확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여기까지 오고 이것을 만족하면서 또 fx보다 fx 더하기 1이 크거나 같을 경우의 수를 또 구해서 분자에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만만치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합시다. 6의 배수면 가능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이 중에 하나가 6이면 되겠죠. 하나가 6이면 나머지 두 개는 뭐가 오더라도 무엇이 오더라도 항상 6의 배수가 돼요. 맞죠? 6이 있으니까. 다른 경우는 또 없을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꼭 6이 있어야 할까? 6이 없다면? 그럼 6이 없다면 나머지 숫자를 가지고 6의 배수를 만들 수 있을까? 7은 좀 애매하죠. 그렇죠? 7은 6의 약수가 아니니까 5도 그렇고 잘 보니까 이런 숫자들이 눈에 띕니다. 3, 4, 12. 3, 4, 12는 6의 배수. 아, 그래서 6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3과 4와 어떤 또 다른 숫자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단계별로 찾아가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케이스 분류를 할 건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뭐냐면 만약에 3, 4, 네모면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3도 올 수 있고요. 3, 4, 3. 가능하죠. 함수니까. 3, 4, 4도 올 수 있고 3, 4, 5도 올 수 있고 3, 4, 6도 되고 3, 4, 7. 근데 좀 이상하죠. 왜? 만약에 요 카드에 6이 오면 위의 경우에서 이 빈칸에 3, 4가 오게 되면 여러분 3, 4, 6, 6, 3, 4. 케이스가 중복이 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아무리 잘해도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중복되는 거를 또 빼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중복되는 케이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 중에서 6을 제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 4가 가능하죠. 여기에서 6이 이제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됐죠? 또 문제가 뭐냐면 6, 네모, 세모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똑같은 종류여도 되지 않을까? 6, 3, 4 아니면 6, 4, 4 그러면 여러분들 F3, F4, F7 값이 6, 3, 4일 수도 있지만 이 F3, F4, F7 값이 6, 4, 4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치역의 원소를 3, 4, 7에 대응을 시켜줄 건데 얘는 서로 다르지만 얘는 두 개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이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케이스를 더 섬세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네모, 세모, 그 다음에 똑같이 네모, 네모. 그 다음에 또 미리 얘기하자면 6이 하나일 때, 그 다음에 6이 두 개일 때, 마지막으로 6이 세 개일 때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좀 지겹지만 하나하나씩 따져보려고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적기 위해서 요 내용을 좀 지우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경우 있었죠? 우리 아까. 자, 3, 그 다음에 4, 올 수 있는 게 3이 올 수 있었죠. 그 다음에 3, 4, 4가 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3, 4, 5도 가능하고요. 3, 4, 6은 안 됩니다. 3, 4, 6은 안 되고, 3, 4, 7로 가겠습니다. 3, 4, 7. 괜찮죠? 그 다음에, 또 6이 하나 있으면서 나머지 두 개의 숫자가 다른 경우. 그 다음에 6이 하나면서 나머지 두 개의 숫자가 똑같은 경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뭐 있죠? 6이 두 개면서 나머지 하나의 숫자. 마지막으로 6이 세 개인 경우. 그래서 크게 케이스 분류가 좀 난잡하고 복잡하긴 한데 이 각각에 대해서 겹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분류는 나름 잘 해보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4, 3을 정의역의 원소 3, 4, 7에 대응을 시켜주면 되죠. 그럼 3, 4, 3을 서로 다른 자리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니까 3개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F3이 3, F4가 4, F7이 3. 3이 중복되기 때문에 당연히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3, 4, 7은 대응시켰으니까 5, 6이 남았죠, 아직. 근데 우리 어딜 봐도 5, 6에 대한 조건은 없기 때문에 5, 6은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죠. 3 가도 되고, 4로 가도 되고, 5로 가도 되고, 7로 가도 되고, 6으로 가도 되고. 그래서 5가 대응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6이 대응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이렇게 3, 4, 3일 때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3, 4, 4일 때 똑같죠. 이것도 4가 중복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2 팩토리얼 분의 3 팩토리얼 곱하기 5 곱하기 5. 근데 이번에 3, 4, 5가 다르죠? 다르니까 순열을 쓰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개를 3, 4, 7에 배치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됩니까? 그럼 역시나 나머지 5와 6을 아무데나 갈 수 있기 때문에 5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6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3, 4, 7도 위의 케이스랑 똑같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같습니다. 자, 이제 6, 네모, 세모 어떻게 할까요? 6, 네모, 세모. 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네모와 세모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6은 이미 왔기 때문에 3, 4, 5, 7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4C2가 될 것이고 맞습니까? 결론은 서로 다른 3개를 3개에 대응시키니까 3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역시나 나머지 함수 대응하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5. 이해되죠 이제?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면 6이랑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역시나 나머지 5 곱하기 5 이제 흐름이 보입니까? 자 얘도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4C1 그러면 똑같은 게 2개니까 역시나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그리고 나머지 5와 6이 대응되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심플하죠. 1이죠. 다 6이니까 얘도 6, 얘도 6, 얘도 6.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거는 5, 6이 대응되는 경우의 수니까 5 곱하기 5. 따라서 케이스가 많지만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시면 3 곱하기 5의 제곱.
얘도 3 곱하기 5의 제곱 얼마입니까? 6 곱하기 5의 제곱. 얘도 6 곱하기 5의 제곱. 얘는 얼마죠? 36 곱하기 5의 제곱. 4 곱하기 3, 12 곱하기 5의 제곱. 4 곱하기 3입니까? 네, 12 곱하기 5의 제곱. 마지막 1 곱하기 5의 제곱. 그래서 합의 법칙을 적용하면 답이 전체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문제가 끝이 안 났죠. 그래서 얘를 더하면 5의 제곱이 공통인수고 얼마 남습니까? 더해야 되겠죠. 3, 3, 6, 6, 6. 18 더하기 36, 18, 12, 30, 66, 78, 79. 그래서 5의 제곱 곱하기 79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살짝 숫자가 불안한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구하는 것은 25p이기 때문에 이 p값의 분모에서 25가 약분되니까 79가 남고 이 보기를 보니까 79가 있으니까 아 지금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다음 이 분자에 들어갈 경우의 수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힘내서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옆에 쭉 쓸게요. 옆에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 조건을 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x값이 클수록 함수값도 크거나 같다. 쉽게 말해서 증가하는 함수를 얘기하죠. 같아도 되고 자 그러면 3, 4, 3이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우리 그림을 하나 그려가면서 우리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자 3, 4, 5, 6, 7에서 3, 4, 5, 6, 7로 대응시키는데 3, 4, 3이면 3, 3, 4죠. 쉽게 말해서 3, 3, 4인데 크기 순이니까 F3이 3, F4가 3, F7이 4. 자, 그려봅시다. F3이 3, F4가 어디로 갑니까? 3. 그 다음에 F7이 4로 가면 됩니다. 4.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5, 6을 대응시켜줘야 되는데 5, 6이 갈 수 있는 곳은 3, 4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함수값 요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허용되고 선택만 하면은 자동으로 크기 순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5와 6이 대응되겠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2H2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이해하면 나머지 좀 귀찮지만 7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다소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분류가 되게 난잡할 수도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당황하면은 진짜 이런 생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라도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자, 계속 갑시다. 자, 3, 4, 4. 그러면은 이번에는 3, 4, 4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 4, 4면 크기 순대로 3, 4, 4. 그럼 이번에 4가 4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5, 6이 갈 수 있는 거는 이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4밖에 없거든. 얘는 이때 경우의 수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무조건 4로 가야 되니까. 끼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3, 4, 5다. 그러면 3, 4, 5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고 5니까 7이 5로 가겠죠. 7이 5로. 그림이 좀 보입니까? 네. 그러면 중간에 끼어 있는 5, 6은 또 4와 5 사이 두 개 중에 두 개. 아, 2H2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됩니까? 3, 4, 7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또 지워보고 좀 차근차근. 자, 3이 3으로 가고 3, 4, 7이니까 4는 4로 가고 그러면 7은 7로 가고 그러면 중간에 끼어있는 5, 6은 4와 7 사이니까 4, 5, 6, 7 중에서 두 개 4H2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 남았습니다. 그치? 자, 근데 여기 선택하는 경우를 또 고려해줘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근차근. 자, 3, 4, 5, 6, 7. 3, 4, 5, 6, 7. 자, 6, 네모, 세모. 자, 예를 들어서 6이랑 네모, 세모인데 네모, 세모가 3, 4다. 3, 4가 될 수도 있고 3, 5가 될 수도 있고 3, 7이 될 수 있고 4, 5일 수도 있고 4, 6이 될 수, 4, 6은 안 되죠. 6이 있으니까 4, 7, 그 다음에 5, 7을 직접 다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모 세모가 3, 4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은 3, 4는 4, 7은 6으로 가죠. 6이 있으니까. 그럼 이때 5, 6은 4와 6 사이. 4, 5, 6 중에서 2개. 4, 5, 6 중에서 2개니까 3H2. 됩니까? 네. 근데 만약에 3, 4가 아니라 3, 5다. 그럼 3, 5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3, 5가 되면? 3, 5가 되면? 4는 5로 대응되고 그럼 5, 6 중에서 선택해서 5, 6에 대응 2개 중에서 2개니까 이때는 2H2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럼 3, 5가 아니라 3, 7이다. 그럼 3, 7.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3, 7이면은 3은 그대로 3으로 가고 3과 7이니까 4가 6으로 가죠. 크기 순이니까 4가 6으로 7이 7로. 7이 7로. 네. 7이 7로. 그러면 여러분들 5, 6은 6과 7 사이. 6과 7 사이. 두 개 중에서 두 개니까 2H2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또 남은 케이스를 더 계산을 해보면 이제 어디 있죠? 3, 7 했고 우리 4, 5 해볼까요? 4, 5. 그래서 여기 그림을 좀 복잡하지만 좀 지우고 한번 또 따져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4, 5다. 그럼 3은 4로 가겠죠. 4로 가고 그 다음에 4는 5로 가고 그 다음에 6은 선택이 돼 있으니까 7이 6으로 가겠죠. 그러면 5와 6 사이를 두 개를 대응시키니까 2H2 됩니까? 그 다음에 4, 7을 선택했다. 자, 4, 7을 선택했다. 자, 그러면은 4와 7이니까 3은 4로 가고 그 다음 6이 고정이니까 4가 6으로 가고 그 다음에 7이 7로 가요. 그러면 역시나 6, 7 중에서 두 개. 그래서 2H2. 자, 마지막. 자, 두 개를 선택할 때 5, 7을 선택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5, 7을 선택한다. 5, 7을 선택하면은 5, 6, 7이니까 3, 2, 5, 4가 6, 7이 7. 역시나 6, 7. 두 개 중에서 두 개니까 2H2. 그래서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합의 법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2H2는 3C2니까 3, 2, 5개. 15 더하기 6. 그래서 요 경우의 수는 21이 되는 거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도 한번 따져보면 6과 네모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제. 그럼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 하나가 여러분들 좀 그림을 지우고 갈까요? 너무 복잡하죠? 자, 그래서 새로 또 그려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3, 4, 5, 6, 7. 여기도 3, 4, 5, 6, 7. 그러면 6은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네모 똑같은 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3을 선택했다면 3도 3, 4도 3, 7은 6으로 가죠. 그럼 중간에 끼어있는 5, 6은 3, 4, 5, 6. 4개 중에서 2개니까 4H2가 됩니다. 됩니까? 만약에 4를 선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4를 선택했으면 3도 4, 4도 4. 그러면은 4, 5, 6 중에서 2개를 선택. 3개 중에서 2개니까 3H2. 그럼 5를 선택하면은 2H2가 되겠구나. 라는 거 유추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7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6, 7, 7이니까 3이 6으로 가고 4가 7로 가고 7도 7로 가요. 그러면 중간에 끼어있는 5, 6은 7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을 적용하면 얼마입니까? 5, C이니까 10 더하기 6. 그 다음에 10 쓸까요? 10 더하기 얘는 얼마죠? 네, 6이고 얘는 3, 그 다음에 1이니까 20이 나옵니다. 20. 그래서 20까지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6 네모. 자, 요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 칼을 들었으니까 자, 끝을 봅시다. 자, 네모가 만약에 3이다. 그럼 3은 3으로 가고 6이 두 번이니까 그래서 4도 6으로 7도 6으로 그 중간에 끼어있는 5, 6은 6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한 가지. 그러면 4를 선택해도 4와 7은 6으로 가니까 이때도 한 가지. 5를 선택해도 한 가지. 여러분들 7 선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7을 선택하면? 7을 선택하면? 6, 6, 7이니까 3은 6, 4는 6, 7은 7. 두 개 중에서 두 개 선택이니까 2H2. 따라서 합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6가지. 마지막으로 6, 6, 6을 선택했으니까 3, 4, 6이, 3, 4, 7이 모두 6으로 갑니다. 3도 6으로, 3도 6으로, 4도 6으로, 7도 6으로. 그럼 중간에 끼어있는 5, 6도 6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 이를 악물고 자, 계산만 잘해주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얼마입니까? 3. 얘도 3. 5C이니까 10이 되고 계산해놨네요. 21, 20, 6, 1. 그래서 더하면 16, 여기 1도 있죠. 17. 21, 17에다가 21 더하면은 38, 58, 64, 1 더하면은 65가 되겠네요. 65.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니까 65를 분자에다 써주면 우리가 구하는 확률 P 값은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25를 곱했으니까 25를 곱하면 답은 79분의 65.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의 다소 케이스 분류가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되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해설로 작업한 것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해설지의 풀이입니다. 그래서 해설지 풀이를 처음에 그렇게 해설지 풀이로 제공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험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 좀 단순하게 좀 직접 카운팅을 해보면서 했으니까 좀 힘내시고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예,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29번 가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과 C 사이이고 네,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치? 자,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가 A보다 클 확률에서 A보다 작을 확률을 뺀 것이 2분의 1.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A를 기점으로 큰 것과 작은 것을 뺐죠.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될 게 만약에 그럼 A를 기점으로 큰 것과 작은 것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누구나 우리 공부를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 이 식을 떠올리기가 쉽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A를 기점으로 클 때랑 작을 때의 확률의 합은 1이라는 건 누구나 예,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식을 변변 더하면 실제로 A를 기점으로 특정 지점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식을 더합시다. 자, 더하면 그래서 요 항은 소거되고 그래서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두 개 있죠, 두 개. 그래서 이 P에 어떻게 되죠? X는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변변 더했으니까 1과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3. 따라서 P, X, A 크거나 같다의 확률은 4분의 3이 됩니다. 4분의 3. 그러면 A를 기점으로 오른쪽이 4분의 3이면 이 왼쪽의 넓이는 4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맞습니까? 그 다음 2분의 B 더하기 C는 B와 C의 중점이죠, 중점. 이 지점을 경계로, 요 지점을 경계로, 이 지점을 경계로 큰 지점의 넓이가 32분의 1. 그럼 요 B급 친 부분의 넓이가 3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BC의 중점이니까 요 삼각형 두 개 보입니까? 요 조금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의 닮은 비는 1대 2. 그러면 넓이의 비는 1대 4. 따라서 이 넓이의 4배 32분의 4, 8분의 1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이 넓이가 8분의 1이 되겠어요. 됩니까? 그러면 얘가 4분의 1, 이 삼각형이 8분의 1, 더하면 8분의 3, 가운데 사각형의 넓이는 8분의 5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다 와갑니다, 이제. 근데 우리를 당혹시키는 식이 하나 있는 게, 아이고, 3분의 2a 더하기 b가 뜻하는 바가 뭘까? 아, 3분의 2a 더하기 b? a의 2배? 그 다음 b를 더해? 3으로 나눠? 어렵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1학년 때, 수학에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수직선상의 두 점 A와 B를 몇 대 몇입니까? 보입니까?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3분의 2A 더하기 B가 됩니다. 공식 기억납니까? X1, X2, M 대 N,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네, 그래서 크로스로 곱했죠. 그래서 2A 더하기 B. 그래서 1대 2니까 1대 2로 내분하는 요 지점이 바로 3분의 2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점을 경계로 오른쪽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다 끝났죠. 따라서 8분의 5를 우리 3등분 한 것 중에 두 개를 갖죠.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8분의 5를 3등분 한 것 중에 두 개를 갖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 8분의 1을 더해주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확률에 해당하겠습니다. 됩니까? 그래서 계산만 잘해주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그럼 12분의 5 더하기 8분의 1. 통분하면 24분의 10 더하기 3. 그래서 24분의 13이고 120을 곱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 값에다가 120을 곱하면 정답은 65. 따라서 해당 문제의 답은 65가 되겠습니다. 막상 복잡한 것 같고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우리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없는 식을 찾아서 이렇게 미지수의 값을 구하고 특정한 확률 값을 구하는 문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네, 1회 마지막 문제 30번입니다. 오히려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항상 중복 조합을 적용하는 전형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28번에서 많이 힘을 뺐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30번은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당연히 크기 순대로 정렬이 되어 있고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 조합을 써야 되겠다. 근데 조건이 다행스럽게도 심플하죠. 두 정수를 곱해서 4가 된다. 어떤 케이스가 있죠? 곱해서 4가 되려면. 그렇지. 1과 4를 곱해도 되고 2와 2를 곱해도 되고 다른 케이스는 더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생각을 해야 될 게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아, 음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예, 좀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좀 나열하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가능한 X1과 X4를 정해놓고 그때의 나머지 X2, X3을 경우의 수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자, 어차피 X1과 X4도 크기 순대로 정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곱해서 1과 4다? 1과 4니까 그냥 쓰면 되죠. 1과 4면 되죠. 근데 음수도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4도 될 것 같고, 그렇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4가 마이너스면 안 되고 거꾸로 해봐야 될까?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1도 되고 그럼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도 되겠죠. 아, 플러스 1, 위에서 했으니까. 다른 경우는 더 없습니까? 곱해서 4,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커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 2, 4. 그럼 둘 다 2가 되려면 똑같아도 됩니다. 왜냐면은 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아도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되고 왼쪽이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도 되고 다른 경우는 없죠. 요 크게 그래서 7가지 각각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고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우리? X1이 1이고 X4가 4다. 얘가 1이고 X4가 4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숫자는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1, 2, 3, 4. 1과 4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1, 2, 3, 4,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할 건데 중복 가능하죠. 중복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택만 하면 됩니다. 선택만 하면 알아서 크기 순대로 얘가 자동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4H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10이죠. 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X1이 마이너스 1이고 X4가 4다. 그러면 요 사이에 될 수 있는 수는 마이너스 1, 0, 1, 2, 3, 4. 6개 맞죠? 6개. 그럼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럼 4개 중에서 2개니까 4H2. 이때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6개. 6개 중에서 2개 선택. 둘 다 2가 되면 다 2가 될 수밖에 없죠.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마이너스 1 대 2다. 그럼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니까 될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 맞죠? 5개? 그래서 5H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7C이니까 76에 21. 그 다음에 4H2니까 5C이니까 10. 얘는 21. 얘는 다 계산해놨고 5H2는 얼마입니까? 6C이니까 15 되겠죠. 그래서 요 각각의 가능한 순서쌍의 개수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31, 62, 63, 64. 64에 15 더하면 79.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79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있는 문제가 보통 어렵다고 하지만 오히려 아까 이 모의고사인 경우는 28번이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30번이 좀 쉽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틀린 문제는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틀린 거를 연습하셔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좀 능숙하게 여러분들 실력을 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